이거 FX를 미분했을 때에 대한 프라임을 좀 현실적으로 그려봅시다. 여기서 극점 가지고, 여기에서 극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차함 주고요. 여기서까지는 증가하니까 위에 존재하고, 대칭형 때 이차함 주고, 여기에서 다시 요런 쪽으로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얘는 2차고 흰색은 3차라서 얘가 요 정도 어디선가에서는 역전을 당하긴 할것 같아요. 물어보는 게 F가 프라임보다 작아요. 프라임이 커요. 이 파란색이 커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서까지랑 여기서부터 대략적으로 요까지 이 주황색 부분이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형태죠. 프라임이 커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 중에서 둘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건 어딜까? 둘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경우. 여기 주황색은 파랑은 위에 있는데 흰색이 음수 영역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사인 여기부터 요쪽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 얘가 답이 될수 있겠네. 그 다음에 주황색 중에서 부호가 반대인 거. 여기서까지는 부호가 같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부호가 반대인 거잖아. 주황색 중에서 부호 반대인 거. 여기는 부호가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답이 되는 거고. 얘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고. 자, 이 주황색이 뭐냐 그러면 해집합입니다. 얘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게 해집합 S다. S에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죠. 자, 첫 번째,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아요. 0보다 작거나 같아요면 이 영역인데, 이 영역이 노랑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죠? 아닌 거고. 2번, 0에서 1까지. 0에서 1이 대충 중간쯤 있다면, 0에서 1까지는 노랑에 들어가느냐?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죠? 2번도 안 되는 거고. 3번, 뭐, 마찬가지죠. 등호 있고 없고 차이인데. 0에서 1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느냐? 안 된다. 4번은 1에서 2인데, 1이 만약 요 정도 있다 그러면, 1에서부터는 1에서 2까지는 노란색에 들어가느냐 하면 얘는 일단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5번 2에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여기는 1에 등호 얘는 2에 등호 요건 한번 따져봅시다. 2에 등호 있으면 2를 포함하겠다는 소리인데 여기 범위 내에서 2를 포함하게 되면 그 2라는 친구는 얘를 만족을 안 하죠. 그래서 5번에 X가 2인 경우에 얘가 뭐가 되느냐면 F'이 아니라 FX네요. FX가 0이 되는 바람에 여기 있는 요 등호가 없어서 이거 성립 안 하는 거잖아. 4번은 그림으로는 찾아볼 수 있고 그다음 이 점을 알아야 되는데 요거 식 세운 다음에 미분해가지고 근찾으면 찾기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답은 맞을 테고, 어떻게 찾, 4번에는 해를 어떻게 찾을 거냐. FX 최고창은 잘 몰라도 미분에는 상관없으니까, FX는 최고창을 A, 그 다음에 X 플러스의 4, X의 플러스의 1, X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1을 대입을, 1이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1을 대입하면 프라임이 양수겠죠. 그래서 F'의 1이 양수인 것만 확인을 하고 이게 맞다면 여기 4번은 답이 될수 있어요 라고 확인해 보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4번.